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청운면 신논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특이하게 농막 매물 두 개의 매물이 좀 나와 있고, 그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약간 100% 미완성된 상태입니다. 근데 뭐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고, 대지 면적도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. 그래서 좀 세컨하우스를 찾으셨던 분들, 혹은 뭐 이렇게 좀 놀이터가 필요하신 분들 있죠? 예, 그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신논리 하면은 오시는 길에 뭐 보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, 하여튼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. 뭐 유원지도 많고, 뭐 야영장, 펜션, 뭐 여러 가지 뭐 세컨하우스는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바이크족들 또그 코스 중에 하나고 또 뭐, 여러 가지, 뭐, 하여튼, 놀이시설이 많은, 예, 하여튼, 그런 지역입니다. 외부인도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서, 주변 환경이 일단은 너무 좋네요. 좋고, 2차선 도로에서 여현장까지는 약한 2km 정도 들어옵니다. 그 외길로 좀 들어오고요. 그 부분이 조금 좀 멀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, 그만큼 주변 환경이 좋다라는 거좀 강조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그러면 본 매물, 외관, 내부 보실 텐데, 너무나 아담하고 그래서 크게, 예, 뭐 자세히 디테일하게 볼건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두개 매물이 나와 있고 매매 가격도 동일하고요. 내부는 한 군데만 볼 겁니다. 한 군데만 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답사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메인 진입로입니다. 진입로인데 한 4, 5m 정도 되는 도로. 넓지는 않고요. 넓진 않아요. 예,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개울이 좀 흘릅니다. 예, 개울이 이렇게 졸졸졸졸 개울이 좀 흐르고요. 여름에 굉장히 좀 운치 있을 것 같고. 네, 그리고 메인 도로로 올라오셔가지고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요. 이 단지 자체가 이제 농막, 뭐,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농막, 전체적으로 다 농막이 좀 네, 설치되어 있는 그런, 농막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정면에 보이신 바로 이 주택을, 내부를 보실 예정이고, 이렇게 좌측에 맞은편에, 매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두개 매물 현장 오시면 다볼수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단지 내 진입 도로로 올라오셔가지고,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. 하단에, 최하단에 이렇게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. 뭐 가장 좋은 땅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진입로는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고, 네, 진입하시면은 메인 마당 우측에는 이렇게 지하수 관전과 야외 수도가, 예, 네, 그 다음에 우측에 더 가시면 이제 정화조 매립돼 있고요. 자, 이쪽에 뭐 이쪽에도 자 우수관, 예, 네, 공사는 다돼 있습니다. 설비 공사는 지금 다돼 있는 상태고, 주택의 외관, 농막이죠. 농막에 근데 보면 뭐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. 마무리만 조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, 예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주택 쪽에서 찍은 모습입니다. 대지 면적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주택의 뒷부분, 석축 작업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, 경계에 따라서는 이제 철제, 각 파이프로 지금 제작한 철제 펜스가 이렇게 시공은 돼 있습니다만, 추가적으로 페인트 작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. 네, 지금 외관 모습이 사실은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농막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뭐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 하셔도 됩니다.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게 불법적인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건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뭐 농사를 조금 최대한 좀 많이 지으시길 예, 좀 추천을 드리고, 그래도 일단은 뭐 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뭐 데크 그다음에 뭐 주차장 쪽 파쇄석이라든가 디딤섬 뭐 이런 부분은 좀 예, 시공을 하시긴 하셔야겠죠. 최대한 원상회복이 좀 간단한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시공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네, 내부를 이제 보실 텐데요. 지금 조금 어수선하죠. 어수선하고 좀 마무리가 안된 부분 좀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좌측에 이쪽에 이제 싱크대가 들어올 자리입니다. 여기 아직 공사가 좀안 됐고, 일단은 편백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편백 루바로 다 전체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. 우측에는 네, 욕실이죠. 욕실은 네,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. 이렇게 보시면 그죠? 다돼 있습니다.
타일머가 자기들 다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바닥, 예, 바닥 공사가 지금 덜 된 상태네요. 그죠? 바닥, 바닥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고요. 예,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계단 좌측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, 그 다음에 복층, 다락까지 이렇게 돼 있는 모습. 지금 벽체가 상당히 좀 두꺼운 편입니다. 왜냐면 특이하게 또 ALC 블럭 구조로 해서 건축을, 현장 건축을 한 거고요. 이동식 농막이 아니라 현장 건축을 했기 때문에, 그것도 ALC 블록으로 했기 때문에 단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을 것 같고요. 그리고 LX 브랜드의 이중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농막 치고는, 예, 굉장히 좀 시공에 좀 신경 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청우면 신론리에 소재하는 농막 매물 소개시켜드렸고요. 농막이지만, 농막 신고 다 되어 있는 농막이지만, 주택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단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주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미흡한 부분은 다 완성, 예, 완공해 주실 예정이고, 걱정하지 마시고요. 다만 이제 이 조경 부분은 조금 매수자분이 선택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는 여기 업자분하고 같이 조금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, 예, 편한 쪽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,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굉장히 좋아요. 제가 이제 거의 뭐 다 풀린 것 같고요. 야외 활동 많이 하실 텐데, 지금이 거의 피크죠. 이런 매물 굉장히 많이 찾으십니다. 1억대 특히나 가격 저렴한 매물 찾으시고, 또 땅이 대지가 넓어야 여름철에 이제 아이들 놀기 편한 수영장이라든가, 또 아빠를 위한 골프 연습장, 뭐 이런 부분도 설치가 가능하니까, 웬만하면은 너무 대지가 작은 거, 코딱지만한 거, 예, 막 따닥따닥 붙어 있죠. 옆집에 누가 왔는지 다 알고, 그죠?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한적한데 좀 대지가 넓은 이런 매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